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어제에 이어서 다중 채팅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로요. 가지고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요게 스레드 이제 알게 될 것들 가지고 최소한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구현을 해 봤는데요. 이제 서버 소켓이랑 소켓 그다음에 통로가 되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었죠. 여기 아직 넘어섰네요. 그다음에 오늘은 다중 채팅이다 보니까 스레드가 들어갑니다. 가지고 스레드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 소켓에서 클라이언트한테 계속 소켓을 나눠줬죠. 1대1 채팅이 되면은 while 문으로 이제 요 1대1 채팅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는 while 문이 돌아가가지고요. 요 인풋 스트림의 말을 이제 계속 듣고 들어주고 있었죠.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있었고 여기서는 이쪽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해주면은 여기서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ile 문을 통해 줘 가지고 인풋 스트림의 말을 듣고 있다가 인풋 스트림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었죠. 이게 1대1 채팅의 구조였습니다. 그다음에 다중 채팅이 되면 약간 복잡합니다. 예. 다중 채팅이 되면은 일단은 그 역할의 분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리시버. 그러니까 1대1 같은 경우에는 while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버 혼자서 이제 리스닝도 하고 있었고 말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중 채팅에서는 이제 서버 쪽에서 역할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자, 서버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접속을 하면은 서버 측에서는 이제 소켓이 발생하죠. 이 소켓을 가지고 계속 리시버를 만들어 내주는 역할을 요 서버 단에서는 해주게 됩니다. 가지고 이 리시버가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데요. 클래스이자 스레드 역할로 돌아갑니다. 가지고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돌아가면서 그 각각의 이제 소켓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해주는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서버한테 전송시켜 주면서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들이 접속할 때 가지고 있던 이 소켓 정보들 있잖아요. 이 소켓 정보들을 이제 맵에다 저장해 두고 있는데 그 맵에다가 이제 이 메시지를 뿌려주게 되면은 이 맵에 있는 클라이언트 주소들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그 메시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했네요. 다시 한번 설명하죠. 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더 반복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면은 서버에서는 이제 소켓이 생성되죠. 소켓이 생성되는데 이거를 이 리시버 스레드 클래스에다 넣어주면서 여기서 생긴 이제 소켓 정보 같은 거를 맵에다가 또 동시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에서 해주는 일은 일만 계속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걸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요거 이 스레드들이 계속 돌고 있다가 메시지를 받았다 이제 while 문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하면은 서버한테 이걸 요청해 줘 하게 되면은 서버는 이 클라이언트 맵에다가 이제 맵에 있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클라이언트들의 주소로 이렇게 메시지를 뿌려주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리시버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 GUI에 띄던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이제 백문의 불여일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서버 GUI, 클라이언트 백그라운드, 클라이언트 GUI 가지고 지금 이제 1대1 서버의 한번 문제점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서버 틀었고요. 클라이언트 GUI 틀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게 1대1 채팅은 무난하게 되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다중 채팅일 경우에 하나에게 더 띄우면은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얘는 막 지금 왕따가 된 거죠. 이제 두 번째 클라이언트들은 여기 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이제 꽁냥꽁냥 하는 바람에 이제 다음부터 생긴 클라이언트는 말을 해줄 수가 없, 말을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지칩니다. 예. 자, 그러면은, 한번 영상을, 그 뭐냐, 예, 다시 리팩토링을 한번 해 보도록, 요구사항에 맞춰서 리팩토링을 한번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버를 한번 백그라운드로 살펴볼게요.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여기 와이문에서 계속 서버가 여기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용자들을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고 사용자들이 계속 오더라도 이제 계속 업세트를 할수 있도록 여기는 와이문 처리를 해줘야겠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도 이제 계속 와이문을 해줘야 되니까 요 부분은 새로 리시버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스레드 적용이 된 걸로 이제 만들어 줘가지고. 스레드 적용된 걸로 만들어줘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가 어느 정도 이제 소켓 정보가 오겠죠? 정보가 오면은 다시 서버한테 이제 말을 해가지고 맵에다가 저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하면은 자 다시 한번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셉트에서 이제 while 돌아가고요. while 해주면은 이제 새로 스레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맵에다가 도장을 시키는 이세 가지 과정을 거칠 겁니다. 보시죠. 자, 먼저 여기입니다. 먼저 서버가 할 일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자를 받는다. 여기가 포인트죠. 와임을 돌려줍니다. 와임을 돌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용자 클래스, 스레드 클래스 생성해서 소켓 정보를 넣어줘야겠죠? 자, 한번 그러면은 스레드 클래스 그냥 이쪽 페이지 안에다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리시버 클래스를 만들죠. 익스텐드 스레드. 참고로 스레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러네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이제 스타트 시키는 것과 그냥 스레드를 생속한 클래스를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런 해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지금 이제 소켓이 생겼죠. 여기서 했던 일들이 요것들이죠, 요것들. 이제 통로를 열어주고 서로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는 내용들. 이 내용을 이제 새로운 스레드 클래스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할 일은 이것만 계속 받아주고 리시버들을 계속 만드는 일. 자기 역할에 집중하면 되니까요. 서버가 할 일은 방문자를 계속 받아서 스레드 리시버를 계속 생성. 자, 리시버가 할 일은 네트워크 소켓을 받아서 계속 듣고 요청하는 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줘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예. 자, 하지만 자 여기서 생성자를 만들어줘야겠죠? 생성자 만들어주게 되는데 소켓을 받아야겠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제 소켓을 받아서 이제 할 일을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까요. 아, 또 이건 또 무슨 일 할까? 데이터 스포켓 스트림 요것도 저쪽으로
아메트 아웃. 자, 조금 지치네요. 아, 자. 여기서 예외 처리 해주면 됩니다. 아휴. 예외 처리 해주고요. 자, 여기서 예외 처리 한번 해주게 되고. 아, 자,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in.read.utf. 여기서 서라운드 캐치를 잡아줘야겠죠? Y문 안에서 전부 다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낼 거는 닉네임을 보낼 거예요. 자, 리시버가 할 일은, 자, 일단 두 가지 일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버가 할 일, 방문자를 계속 받아서 스레드 리시버를 생성하고, 자, 리시버 생성 해주는 거에 지금 어느 정도 구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이 안에서 네트워크 처리되는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죠. 이렇게 해서 아웃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렇게 뚫어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할 일, 저장 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맵은 어레이 리스트 할까요? 그냥 어레이, 아 귀찮은데 어레이 리스트 할까요? 귀찮은데 아니다. 해시 맵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맵 스트링으로 아이디를 받고요. 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링 모기가 있네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맵 해서 뉴 해시 맵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동시성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클래스 싱크로나이즈드 맵 이걸 이렇게 해주면은 그걸 교통 정리 해줍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 돌다 보면은 이제 서로 엉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지고 이 한 줄이 이 클라이언트 맵을 이제 네트워크 이제 처리해 주는 겁니다. 교통 정리 해 주는 거고요. 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잠깐 이제 스킵한 적이 있는데 약간 힘드네요. 예. 자, 어디 봅시다. 리시버에서 이렇게 됐고, 리시버는 소켓을 받아서 아웃풋 인풋 스트림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인풋 스트림 리더. 인풋 스트림. 자, 이제 자, 여기서 자, 뭐부터 할까요? 제일 처음 들어온 메시지. 일단 닉네임부터 리시버가 자, 지금 생긴 게 세 번째죠? 세 번째 생긴 게 뭐냐면은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것 사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맵입니다. 사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맵이 중요하죠.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자. 이제 첫 번째, 자, 지금까지 한 일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서버가 할 일 분담. 계속 접속 받는 것. 계속 접속 받아서 accept로 이제 accept로 계속 소켓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할 일, 여기서 리시버 리시버가 한 일은 자기 혼자서 네트워크 처리 계속 듣기 처리해주는 것 이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한 일이 이제 서버가 이제 다시 클라이언트 맵을 가지고서 전파해 주는 일이죠. 자, 이게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더 구현해 볼게요. 자, 어디 봅시다. 여기서 이제 자, 저기 있는 스레드 클래스가 있죠? 이 리시버를 한번 이제 서버 측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버는 리시버고 뉴 리시버 이렇게 해 주게 되는데 소켓을 넣어 주게 되겠죠. 그다음에 리시버 점 스타트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자 스레드가 신기한 게 이렇게 지금 계속 뉴 해가지고 리시버를 계속 스타트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가지고 스레드가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되면은 리시버가 계속 리시버 1 그러니까 같은 변수명이어도 리시버 1뭐두 번째 리시버 세 번째 리시버 그러니까 각기 다른 이제 스레드로 나눠져 가지고 생성이 작동하더라 생성돼서 작동하더라 이런 거였죠. 이 부분이 좀 신기하더군요. 예. 자 여기 서버가 할일 이게 끝이고요. 자두 번째로 갑시다. 아 끝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번째로 갑시다. 리시버가 뭐 처음에 이제 맵이 어떻게 구현되냐면은 맵이 스트링이랑 이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구현됐죠. 그러니까 리시버가 처음에는 클라이언트 아이디를 받아오고 싶어요. 가지고 스트링 닉네임은 인점 리드 UTF 처음에 보내는 거는 무조건 닉네임이 되도록 해가지고 서버한테 이제 자 서버 자기 그러니까 불러준 서버가 ADD 클라이언트에서 닉이랑 그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을 넣어주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주고 싶습니다. 메소드가 없죠? 메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백그라운드에 만들어 주도록 하죠. 조금 이제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 주석을 좀잘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닉네임 받아오고 클라이언트 이제 이 소켓 정보로부터 이제 출력하는 이 통로 구했으면은 이제 요 맵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클라이언트 맵에다가 풋을 해준다. 가지고 닉네임 넣어주고 아웃풋 스트림 넣어줍니다. 예, 네, 이러면 되겠죠? remove client 해주면은 빅만 해주면은 이제 지울 것도 생각을 해주면은 지우는 게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remove를 해줘가지고 키를 닉네임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스트링 닉네임을 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성과 저장 내용 클라이언트 저장과 삭제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생성 부분 이렇게 됐고요. 이제 런은 이제 계속 듣기만 하면 되겠죠. 계속 듣기만. 자, 이거 바뀌어져야겠죠? GUI append 메시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컨트롤로 눌러주시고 이제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컨트롤 이제 추적이 되거든요. 서버 GUI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요게 아니라 메시지를 받으면은 맵의 내용에서 샌드 메시지 전파해가지고 샌드 메시지를 해줄 건데요. 자, 샌드 메시지를 해주는데 클라이언트 맵. 맵에다가 잠시만요. 샌드 메시지는 이럴 때 반복자를 사용합니다.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 데이터 아웃풋이었나? 네. 이슨 클라이언트 맵 점, 키셋 점, 이터레이터 해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이죠. 가지고 좀 해지 넥스트 while 문을 돌린 다음에 웹점 get 한 다음에 이슈를 해줘가지고 라이트 이치프 축구 메시지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겁니다. 이시 닉네임이죠, 이 닉네임. 그러니까 여기를 이슬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할게요. 바이트.utf 매출해 주시고요. 자, 반복자인데요. 반복자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거 뭐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저도 솔직히 감감합니다. 이거 쓸 때마다 좀 감감하긴 한데 반복자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라든가 리스트 그러니까 같은 컬렉션 같은 거에서 이제 하나씩 뽑아내가지고 컬렉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받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키를 받아오든가 뭐 밸류를 받아오든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복자 이터레이터 해가지고 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이슬 받아가지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하나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때 이터레이터를 주로 쓰더군요. 예, 포문도 자주 쓰긴 합니다만 이터레이터도 이런 식으로 자주 씁니다. 예, 자, 내용 전파까지 됐죠? 자, 이제 들어가지고 내용 전파를 이제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샌드 메시지. 샌드 메시지 해가지고 메시지를 해주면은 전파가 될 겁니다. 자, 어디 볼까요? 메시지 받는 거 됐죠? 만들었고, 여기서 만들었고, 서버한테 여기서 전송해가지고 샌드 메시지 됐고. 예, 얼추 된거 같은데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뭐가 덜 됐으려나? 나가는 거. 맞다. 나가는 거덜 됐구나. 여기서 이제 캐치. 여기서 이제 리무브 닉 해주면은 스트링 닉을 로컬 빼죠. 이걸 뺀 다음에 사용 접속 종료 시 여기서 에러 발생하거든요.
그럼 나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리무브 클라이언트 처리해줍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엔 다 구현한 것 같은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뭐 해줄 일이 있나? 서버 말 뜨면은 서버도 한번 말 뜨게 해가지고 어펜드 메시지 니도 말 떠라 떠봐라 그래.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에러나도 좋으니까 한번 하죠. 조금 떨리네요.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와중에 한다니. 25분입니다. 아우, 시간 많이 지났네요. 일단 스탑합니다.